필트의 블루와 레드가 발매됩니다. 필트의 블루와 레드는 기존 필트와 다르게 한정판이거나 생산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. 지속적으로 프린팅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. 블루는 필트의 인디고 블루와 다르게 짙은 색의 블루와 골드가 섞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예정이고요. 레드는 필트의 스칼렛과 다르게 더 짙은 색을 사용해서 강렬한 느낌을 낼 예정입니다. 이 레드와 블루, 앞으로 제가 계속 쭉 사용할 예정이어서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데, 제가 방송에서 가끔 색카드를 뜯어서 사용하는데 원래 필트에는 안에 가프카드 들어가 있어가지고 색카드를 뜯자마자 가프카드를 숨기는데 힘들었어요. 그리고 지인들한테 제 카드를 선물해주고 싶어도 가프카드가 있어서 마술 해법이 노출될까봐 줄 수도 없었고요. 그래서 이번 필트의 레드와 블루에서는 가프카드는 제외됩니다. 마킹이랑 마킹 해법이 나오는 QR코드는 그대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, QR코드는 마술 안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도 영상을 보기 어렵도록 마술사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적용시킬 예정입니다. 그리고 조커도 스프레드를 했을 때 조커임을 알 수 있게 조커 글씨를 써놓을 예정입니다. 리플 셔플에서 생산될 예정이고요.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이죠.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. 한 덱에 무려 12,000원입니다.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하냐? 기존 필트에는 막 1,000덱, 심지어 막 500덱 이하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, 하지만 이번 블루 레드는 그보다 더 몇 배가 많은 수량을 지속적으로 프린팅 할 거라고 공장이랑 계약을 했고요. 플러스 거기다가 덱당 마진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돈이 없어요. 카드를 만들 돈이 없어요. 왜 돈이 없냐? 제가 이제 이 카드만 만드는 면은 있겠죠. 근데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동시에 여러 개를 돌리다 보니까, 현재 진행 중인 것만 해도 뭐 번역본 하나 계약금으로 몇천만 원 나갔고, 지금 도구 만드는데도 지금 또 천만 원 나갔고,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카드를 대량 제작하는데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어서 예약 판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대놓고 말하겠습니다. 돈 좀 주세요. 하지만 여러분들, 예약 판매는 말 그대로 돈을 먼저 받아서 카드를 생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겠다는 말이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먼저 결제해 주시는 만큼 뭔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예약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한 덱에 9,000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아래 댓글 링크에서 덱당 9,000원에 한 브릭, 총 108,000원에 한 브릭을 무료 배송으로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3월 31일 밤 12시 이후에는 판매가 중단되며, 카드가 완성되었을 때 다시 가격이 올라가서 덱당 12,000원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. 이 이후로도 브릭 단위로 구매했을 때 할인이 조금 될 예정이긴 하지만은, 지금처럼 덱당 9,000원에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굉장히 있기가 어려울 거예요. 커스텀 덱이 덱당 9,000원이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가격이긴 하지만은,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이번에 동시에 필트의 브라운을 엄청 소량 제작할 예정입니다. 필트의 브라운은 공식적으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. 이번에 필트의 4브릭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이 필트의 브라운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. 근데 몇 덱을 주는 것이냐? 알 수 없습니다. 저는 일단 이번 이벤트로 150덱을 준비할 예정이에요. 3월 31일까지 4브릭 이상 구매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. 그럼 한 명한테 150덱이 다 갑니다. 브라운이. 두 명이다. 그러면 반반씩 나눠서 한 사람당 75덱씩 갑니다. 세 명이다. 그러면 한 사람당 50덱씩. 이런 식으로 3월 31일까지 4브릭 이상 주문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150덱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. 그동안 팔렸던 필트의 판매량을 보자면은, 한 번에 4브릭 이상 구매하시는 분은 거의 10분을 넘지 않을 정도로 소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인데, 근데 정말 만약에, 진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4브릭 이상 구매하는 사람이 150명이 넘어간다, 그러면 제 사비로 더 제작해서 그 사람들한테 각각 한 명 씨한테 브라운 5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. 750개네요 그러면은. 제가 지금 말을 뱉어놓고도 대참사가 일어날 것 같긴 한데, 뭐 알팝니까? 수습은 미래의 제한테 맡겨놓고 일단
저는 지금 이거 블루랑 레드를 팔아야 돼가지고 일단 카드 제작이 보통 맥시멈으로 4개월이 걸리니까 예약 구매하신 카드는 8월부터 배송이 될 예정이고요. 필트레 브라운도 본인이 몇 덱을 받을지는 배송이 다 끝난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필트레 블루 레드로 기믹덱을 제작할 예정입니다. 제가 방송에서만 하고 사석에서만 연출하고 했던 마술들로 현재 계획해놓은 기믹덱만 10종류가 넘어갑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믹덱이 이 필트레 블루 레드 디자인으로 나올 예정이고요. 그럼 뭐 어떤 건 바이시클로 안 나오냐, 뭐는 바이시클로 있는데 뭐 바뀌냐, 뭐가 있냐, 뭐가 뭐냐, 이런 것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결정이 안 났고요. 앞으로 제작되는 이제 기믹덱들은 필트레 레드랑 블루를 기반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.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댓글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필트레를 덱당 9,000원에 한 브릭을 구매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.